에스파라거스 시리얼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시끄럽게 되고 파이어. 자,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3일차입니다. 아, 처음부터 벚꽃 있죠. 왜냐면 여기는 정글이잖아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분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인트로도 여러분은 벌써 시작부터 눈갱 쳐매기려고 이렇게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인도네시아 옷 입고 할게요. 죄송해요. 형님 잠시만요. 시작부터 이러면 유튜브가 안 좋아해서 놓다 걸어요. 형님 죄송한데 제가 열중이 있어서 유튜브에서 오해하고 놓다 걸어요. 자,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정글에서 3일차입니다. 오늘은 뭘 해볼 거냐? 여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물고기를 주식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물고기들을 잡는데, 오늘은 물고기를 잡을 때 가장 쉽게 잡는 바로 투망을 던져서 잡아볼 거고, 투망만 던지기엔 심심하기 때문에 투망을 던지기 전에 통발 두 개를 현지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그 통발 안에 닭을 잡아가지고 넣어서 빠쳐놓은 다음 투망을 던져서 잡히는 물고기를 한번 여러 가지 등등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지금 3일차잖아요. 어때요? 너무 좋아. 하나만 빼고. 뭐요? 자꾸 3등만 하네. 저희가 인기 투표를 계속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한국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 사람들을 보려고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를 그렇게 대접을 해주시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얼굴 순위를 매겼어요. 인니초이 형님, 저, 까망이님 이렇게 셋이 순위를 매겼는데, 까망이님 베트남에서는 항상 1등이었는데 참 이게 항상 골치네요, 형님. 예? 자, 근데 이 닭을요, 정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서 하지 않고 직접 닭을 잡아가지고 통발 안에 넣어서 미끼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오! 저 있다! 닭 있어요? 야야야야야 많이 처먹으라, 넌 뒤졌으니까. 여기는 직접 이렇게 잡아서 먹는다고 합니다. 와, 개빠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몰이를 해야 돼. 하객진으로 가야 되거든요. 야, 눈치 너무 빠른데? 와. 왜요? 야, 이거 빡세다. 완전 이거 정글로 들어갔어. 아, 야, 이거 어떻게 해? 빡세네. 와, 이거를 못 잡는구나. 아스파는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아스파 미사야 땅까? 오, 나 미사. 안 된대. 아, 뭐야, 표정은 되게 자신 있는 표정이었네. 오, 안 돼. 그러면 우리 작전을 짜자. 일단 네가 여기서 살짝 한 다음에 튀어나온 순간 내가 절로 졸라 빨리 뛰어가. 그래서 내가 딱 잡으면 될 거야. 오케이. 아, 지금 여기서 오! 네. 오케이. 자, 여러분, 이렇게 까망이님이 닥터를 아예 벗겨서 가져왔습니다. 이빨로 벗겼어. 예, 그 깨지. 예, 검었네요. 사실 요 닭을 팔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요거를 사왔습니다. 자, 지금 차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 저 밑에 강줄기에 던지는 것 같아요. 우와, 물 까만 거 봐라. 와, 이거 어떻게 보면 오늘 하는 게 마지막 컨텐츠거든요. 통발까지 내일 아침에 걷는 걸로 해서 내일 아침에 저희가 칼리만탄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제가 지금 현재 위치한 곳이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 있는 칼리만탄에 현재 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엄청난 정글이고요. 일단 도로보다 정글이 훨씬 수만 배가 더 많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모기의 흔적과 탄 흔적과 여기는 개 박살이 났죠. 리친 모기래끼가 기어다니면서 처물었어. 자, 지금 이런 상황이고 다리도 뭐 사실 개 작살이 난 상태인데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덕에 유튜브 하면서 언제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까? 항상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가가 안 좋더라도 깊이 없어? 여러분 마이크가 죄송해요. 이 모기 기피제가 필수여가지고 오늘 조가가 안 좋더라도 계속 한번 찍어볼게요. 현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형님 기피제 없어요. 조졌다. 조졌어. 통발 먼저 던져야 돼. 오케이. 인니초이 준비 끝. 아, 얘 조교네. 진짜 조교, 잘 어울린다. 조교. 하나, 둘, 셋. 인니초이 준비 끝. 자, 이건 우산 통발인데 저희가 우산 통발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냥 닭을 통째로, 또 하나는 닭의 내장을 또 챙겨왔기 때문에 그 내장만 넣고 두 개 던져서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오늘 굉장히 형님이 중립적이시네요. 파랑, 빨간. 아우, 좋아요. 둘이 물지 맙시다. 근데 이게 물 구멍이 없네. 그냥 안에 넣어버리면 돼요. 닭을 내가 넣는 거야? 끝? 아스반, I am sharp, I am sharp. 오케이, 오케이. 교묘하시네, 이분. 오케이. 할 수 있어. 오케이. 야, 저 형님도 장난 아니야, 능구렁이. 다음 내장은 그러면 이번에 인디초이님 차례네요? 아, 일단 이거 하나 넣고. 넣고. 아, 이거 아직 안 넣을 거예요. 이거 썸네일 아직 없기 때문에 아직 안 넣어. 이거 어떻게 빼그면? 다시 빼야지. 닭 빼야죠. 닭 빼야지. 날개부터 섬세하게. 역시 섬세한 남자야. 인디초이. 여자친구 없답니다, 여러분. DM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한다. 내가 해냈다. 야. 바로 강 나와. 오늘의 주인공 인니초이 썸네일 준비 완료 끝. 빨리 해주기를. 다시 노즈. 다시 넣을게요. 들어가라 아스판. 들어가라. 그럼 이거 던져주도록 할게요. 빡센데? 조심하세요, 형님.
플라야 그래. 롯데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와 역시. 우와. 야 역시. 임대 아 진짜 아니야 아니야 진짜 최고예요 최고. 저희가 여기 와가지고 최인님한테 신세 많이 졌어요. 언제든 양해하십시오. 바로 헌팅. 저는 못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거. 아니야 아니야 기억 기억. 일단 신발 통 대가리 안에. 대가리 있어요? 대가리 같이 넣어 같이 넣어. 우와, 오, 내장, 내장. 와, 추베르. 추베르. 내장 넣어주고. 어, 머리, 머리.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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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장난감 공룡 대가리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머리 넣어줄게요. 와, 나 닭머리 잘려있는 거 처음 봐요. 자, 이번에는 저쪽에 큰 강 가보도록 할게요. 강이 엄청 큰 강입니다, 여러분. 어, 진짜. 형 혹시 양양에서 같이 유튜브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 없어. 네. 수익 5대 5입니까? 죄송합니다. 플라이 아가레! 플라이 아가레! 어 리본까지 아 이니 조이 여자친구 공구합니다. 공구를 한다. 여자친구 구합니다. 자 지금 투망 포인트로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투망을 친다고 합니다. 아 짜세 나오네. 와 실력 신발을 벗었어요? 실력 보여준다 이제. 한 번도 우리한테 보여준 적 없잖아. 지금까지 계속 그냥 뭐 배 끌고 이런 것만 했지. 거의 안토니 다 하고 어. 같이 다녔던 안토니라는 친구 있네. 그 친구가 몸이 안 좋아서 같이 못 나왔는데 그 친구가 거의 다 하고 약간 오더 사장님 느낌이어가지고 네, 약간 그렇지. 시키는 느낌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오케이. 오케이. 1, 2, 3 오! 잘 찌는데? 오, 오, 있어, 있어? 어, 뭐야? 뭐야, 왜? 나무나. 투망이 밑에 나무에 걸리면은 답이 없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아. 우와 뭐야 들어간다고? 이야 섹시 진짜 들어가? 들어간다고? 와 진짜 대단하시다. 야 이제 다르게 보이네. 야 아스방 어, 큰데? 뭔 소리가 했네. 잠 아스방을 찍지 않겠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와 왜 이렇게 깊어? 와 뭐야? 와 이게 뭐예요? 나도 모르지. 찐이었네 저분도. 야 안 나와 안 나와 진짜 오래. 어 왜요? 야 손맛 장난 아니야. 풀었나보다. 풀었네 풀었어. 고기 있나? 있네 와, 있네 있네. 와 아즈마 나이세요. 무슨 고기일까? 오 숭어 같다. 오 신기합니다 여러분. 와 이렇게. 이야 형님. 자 이렇게 투망을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줍니다. 근데 이거 통발 다르게 생겼죠? 통발이 아니고 투망이에요. 아 투망 다르게 생겼죠? 다 보여? 아니요 죄송합니다 곰팡이 여러분. 아 진짜. 아 저기다가 깊대. 우와 진짜.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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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었어 우와 예스 오 걸려있어 작은 거 갑자기 큰 거 있다. 갑자기 작은 거 갑자기 큰 거 있다 이러고 있잖아. 아, 우리가 어제 대왕을 잡아가지고 어제 맥이 큰 거 레전드 한번 썼죠. 그리고 그 맥이 영상 100만 넘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 안 올렸어요 여러분. 일단 지르고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넘어가더라고요. 아 이니조이 형님이 올리신 그 영상 2만 감사합니다. 어리 형님이 올리신 영상 3천 감사합니다. 형님 그거 원하는 그거 해주세요. 아 천만이지 나는 무조건. 아 노딱 감사합니다. 무조건 편집 성훈아 무조건 편집해라 이거. 무조건 편집해. 나를 좀 헐뜯는 거를 좋아해. 죄송한데 동생의 입장으로서 둘 보면은 서로 좋아하고 있어. 서로 느끼는 걸 좋아하고 있어. 오케이 저 한번 해볼게요. 형님 해보고 저 해볼게요. 누가 더 잘 치나. 아 근데 이거는 사실 누가 많이 잡냐 싸움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것도 좋아 그것도 좋아. 어. 완전 투망이 다르게 생겨가지고. 아 너 빌드업 와. 대세 형님 준비됐어요? 자 쳐주세요. 하나 둘 셋 오 형님 우와 찢었다. 자 과연 있을까? 야 한 마리 없다고? 아 나무 다 긁었네. 아 아스반이 여기 먼저 쳐서 그래. 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걸고 둘 플라이어 그래. 야 과연 있을까요? 예! 와! 어, 잡혔어? 잡아리 잡아리. 어, 제일 커 제일 커. 야! 야! 아싸 이겼다. 이거 먹어야지. 한 마리 잡은 거야? 한 마리 잡았어요. 아 없다. 어? 뭐야? 수소곤충 한 마리 잡았어요. 충충충충충 두 마리. 아스바 한번 다른데 열기는 못 쳐요? 깔락이야?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아스바는 찐이었네. 가기 전날이라도 알았어 다행이에요 진짜. 여기에 걸리면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 들어가죠. 진짜 존경스럽다 이럴 때. 와 진짜 멋있어. 존경하다가 인도네시아 어로 호르마티. 아스바 호르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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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살짝 뜻이 아파. 누구를 보름 맞느냐고. 아스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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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마티. 안톤 아니다. 안톤 아니고 아스팡만 리스펙. 첫날 안톤한테 아주 그냥 혼나. 일단 그렇게 얘기해주세요. 아, 안톤 스디키 아스팡 마냐 호르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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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쑥스러워하시고 되게 귀여우셔. 새 거라 이게 좀 정렬이 잘 안 돼. 아. 또 약치네. 아니 아까 리스펙 리스펙 이러면서 갑자기 약치네. 나와. 호르마티. 아 진짜 못된 사람이구만. 플라야 그래. 오. 아 이렇게 털어줘야 되는구나. 그래 이렇게 쫙 몰리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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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와. 호르마티. 와. 와 호르마티. 와. 와 호르마티 호르마티. 와. 야. 와 진짜. 와 쇼메시 진짜 유튜버. 인도네시아 10만 유튜버입니다 여러분. 와. 와 나 진짜. 와. 없어도 인정. 와 이거 진짜. 와 있다. 어 다르다. 종류가 달라요. 우와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와, 호르마티. 와, 물고기가 커가지고 빨려 들어간 거잖아요. 와, 와, 진짜 처음에는 어? 하다 갑자기 웃음이 그냥 올라오더라고요. 거의 형님 실신하고 있었어요, 진짜 보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다칠까봐 나무 같은 거 있어서. 예, 형님, 표정이 다 찍혔는데. 성훈아, 웃는 짤 하나 넣어드려 방금 그 상황. 이랬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잡은 거는 너무 작기 때문에 아스팡 가족분들이 이제 드시라고 하고 저희는 내일 통발에도 어떤 게 들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통발 걷어서 잡힌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첫날에 아스팡 집에서 자고 둘째 날에는 야영을 했죠. 오늘 이제 셋째 날 여기서 마지막 밤인데 오늘 밤에는 호텔에 한번 가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계속 이제 신세를 지고 저희가 있으면 신경을 너무 많이 쓰시기 때문에 여기 호텔 진짜 좋은 데가 있다 그래서 그 호텔로 가서 오늘은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글이니까 푸념 좀 합시다. 밤에 둘이 그만 물어뜯고 누가 봐도 형님이 저. 호텔로 렛츠 고. 커피 그거 하나 먹을까 우리? 그래 좋아.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 자 옆에 슈퍼 있거든요. 어 이거 그 빵 아니에요? 아 정체를 알 수 없으니까 이거. 아 여기가 비안 아니지만 길거리 음식 먹었을 때 식중독이 좀 많이 걸린대요. 여기 현지 분들은 거기에 내성이 좀 있으신 거고 저희 같이 이제 관광객들은 먹고 많이 탈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7천 루피아. 87에 56. 560원. 와 아, 싸다. 아. 거의 0을 빼고 8을 곱하면은 우리나라 돈입니다. 8만이면은 88에 64. 에서 6,400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어 실버 버튼. 올해 목표 구독자 수 있나요 형님? 5만 명입니다. 지금 몇 명이죠? 3만 4천. 할 수 있습니다. 안에 형님 캐릭터 좋아요. 아 그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옷 색깔만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아 또 들어온 거예요? 뭐 또 떠났어. 형이 너 올려주는 거야. 형님 반 빠지고 반 올라가는 게 올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딱 쳤을 때 국힘 화이팅! 이랬으면 너 바로 어 이건 뭐예요? 아 이거 파일. 생긴 건 비슷한데 리치는 아니고 아마 그 같은 종류 같아. 어 안에 리치 같다 진짜. 근데 거기 재래시장 있을 거 아니야. 어 그니까 발리 가니까 발리 재래시장이는 샤요. 어 근데 바나나 맛도 나. 어 매력적인데? 인도네시아 과일이 맛있네요. 완전 우리 와이프랑 첫째가 좋아할 맛. 가족들 보고 싶다 그치? 에 갑자기 빌드업을 그렇게 한다고? 여기서 내가 아니오라고 절대 할 수 없는 질문을 해버린 거야. 라온이도 보고 싶은데 라온이보다는 그네 라고 하면 떡상하죠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연예인의 삶이라 사진을 또 찍으러 오셨습니다. 아 이거 해보자 야. 아 이거 해보자 해보자. 내가 통역할게. 내가 통역할게. 너 몸이다. 일단 사진. 맞아. 1, 2, 3등. 얼굴 순위? 어. 누가 제일 잘생겼나? 아빠 제나. 1, 2, 3. 떠져. 1등 누구? 아우 지루하다. 2등. 야! 2등. 아예 아무튼 칼라마카시. 드림마카시. 드림마카시. 칼라마카시. 칼라마카시. 정신없어요. 여러분 3등 얼굴 한번 보고 가세요. 아, 알았어요. 네. 자, 여러분 밥 먹으러 출발했습니다. 첫 외식 아니에요 여기서? 외식 한 번도 안 했네 3일 동안. 식당 도착. 오. 야 밖에서 계속 주워 먹다가 이제 외식을 합니다. 어 이게 시르사. 시르사 과일이 있는데 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처음에 약간 구린맛 나요. 어, 근데 여기서 시원한 거 처음 먹어봐. 얼음 들어간 거 여기 칼리만탄 와서 처음 먹어봐요. 조심해야 돼 여기. 근데 아, 얼음 들어간 거 진짜 조심해. 제빙기 쓰는 곳에서 반드시 얼음을 먹어야 된다 합니다. 지금 아스파니 어디로 데려간대요. 이쪽 동네에서 상징적인 로터리를. 어때 인도네시아 맞는 거 같아? 저는 잘 맞는 거 같아요. 아, 2등이라서 그래?
야, 야시장 있어요, 야시장. 형님, 먹어도 돼요? 이런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 이거는 뭐예요, 형님? 찹쌀떡같이. 아, 네, 이건 먹을만해, 이거 맛있어. 떡꼬치. 이거 얼마요? 80원. 절막하시. 아, 근데 우리 한국인한테 눈탱이 7만도 한데. 아, 착하다. 왜냐면 한국인이 없어서 관광객이 없기 때문에 덤탱이 씨 생각조차 못할 수도 있어요. 프리. 어, 프리래. 아, 프리. 오, 와. 저 먹어볼게요, 그러면. 어, 이건 소고기 들어있고 안에. 어, 이건 계란 들어있고. 어, 이거 치즈 먹어라, 치즈. 저의 선택권 없는 거예요. 초베르. 네. 어, 맛있다, 이거. 잔돈 안 받았어요? 어, 잔돈 안 받았어. 아, 이거 잔돈 안 줘가지고, 공짜로 그냥 먹으라고 했나보다. 오케이, 땡큐. 원래 하나 더 받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 하나 먹으니까. 제일 아. 젊은 아들이라 좀 칠 줄 아네, 이거는. 그래. 삿대야입니다, 삿대야. 아, 이게 뭐예요? 아, 이거를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었어요. 얼마예요? 한 접시에 15,000원을 피하니까 1,200원. 10개 정도 줄 겁니다.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형님. 야, 왜 이렇게 많이 줘? 이거 봐봐. 이거 선풍기 틀어가지고 이렇게 열내네. 두 개들. 아,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맛있다. 어, 맛있네, 이거. 드림아카시. See you tomorrow. 자, 여러분, 여기서 제일 좋다는 호텔에 왔습니다. 뭐, 입구 나쁘지, 아, 좋지 않은데요? 자, 과연, 칼리만탄 시골에서 가장 좋은. 오. 냄새가 일단, 키키합니다. 곰팡이 냄새. 어, 곰팡이 냄새 아주 많아. 곰팡이 여러분들. 아유, 곰팡이 말고요. 곰팡이. 에어컨 있어요? 선풍기도 있네. 아니, 뭐 나쁘지 않은데요? 제가 인도네시아 돌아다녀본 숙소 중에 10군데라면 여기가 한 9등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하지만 여기서 최고의 호텔인 거잖아요. 아, 그치, 여기서. 얼마예요? 한국 돈으로 한 3만원? 3만원 정도? 인당 만원씩? 좀 비싸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베이스 캠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몸이 또 안 좋아졌어요, 뭔가. 열이 나요. 얼른 씻고 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음날 되는데, 감기 몸살이 지들어왔습니다. 저희 형님들은 다. 준비하고 있고. 와, 미치겠네. 머리 지끈거리고 열나고 어지러워요. 정글에서 너무 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준비하고 나가가지고 어제 했던 탕발 걷고 오늘은 떠나는 날이기 때문에 떠날 준비 한번 해볼게요. 아, 괜찮아? 네. 아, 오랜만이다 이거 느낌. 야영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조식이 있어. 조식을 준다고요? 다시는 인도네시아를 무시하지 마. 야, 3만 원에 있는 정도면 괜찮네. 괜찮네. 전 못 먹을 것 같아. 나도 안 먹을래. 자, 초이 형님 지금 발에 이거 봐봐요. 배도 먹으네 이거. 형님 긁지 마세요. 긁으면 개 롯데요 이거. 왜? 개 커져요. 6개월 가요 자고. 11월 살았는데 이거 처음 봐. 아, 진짜? 초이 형님이 혼자 여기서 잤거든요. 저희가 몰아낸 게 아닙니다. 정글에서 코만 해버렸다. 자, 이제 준비해가지고 어제 설치해둔 통발 한번 보러 가볼게요. 와, 죽었다. 아침에 쳐야지. 딱 눈 떠가지고 무슨 생각 했냐면 나 통발 못 뽑았다 이거. 아, 나 진짜 숙소에 자고 있어야 돼 이 생각했어요. 처음에 진짜로? 막 이렇게 떠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우와. 형이 에어컨 꺼줬잖아. 제가 끄고 잤는데 중간에 아니야, 누가 켰던데? 어, 내가. 아이씨. 형님 때문에. 여러분, 약국 왔습니다. 일단 열만 있는 건가? 열 두 통. 오한, 아, 네. 하루에 세 개. 빨리 낫길 바라겠습니다. 빨리 나와서 웃겨주세요. 얘 아파도 웃겨. 얘 뭘로 본 거야? 됐다, 아닌데. 진짜 한마디 한마디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열이 있어? 네, 뭐 열 있어. 아, 나 열 있네. 열 있어요. 여기 지금 또 다른 여성분들이 와 계시는데, 우리 형님이 또 이번에 맘에 하려고 또 이거. 헬로. 형님, 물어봐 주세요. 아, 사진 먼저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예의지. 나 모자 좀 벗고. 나 근데 자고 일어나서 그대로 온 거란 말이야. 형님, 저 몸살이라고요. 형님. 얼굴이 처져 있잖아요. 어, 야, 뭘. 아, 처. 분명 무슨 거 봐. 와, 안경 벗은 거 진짜. 마우도 아니야. 그냥 시아빠냥 빨린 간등. 저 몸살 났다고 또 얘기해 주세요. 아니, 얘 자꾸 약을 치는 거야. 아니야. 아가리를 털고 나서 물어보는 거야. 항상. 맞아. 그러니까 지가 맞아? 1등이지. 고기 안 집었는데 너. 1등. 노무르 누아시 아빠. 2등. 아싸! 나다! 3등. 여기. 똑같아, 내가. 빨리 가서 그만해요, 이제. 형님. 빨리 가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통발 거들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좀 괜찮네요, 열이. 2등이라. 자, 여러분, 어제 던져놓은 통발 확인하러 왔습니다. 제발 뭐라도 잡혀있길. 자, 형님, 걷어주세요. 뭐 움직인다. 아, 이거 꼴찌가 걷으면은 부정탕. 죄송해요, 형님. 과연! 와, 하나도 없어. 와. 아, 이번엔 1등 한번 가보시죠, 형님. 아, 목이, 씨. 와, 진짜 목이 미쳤어. 졸라 많아. 어어어. 모기 때문에 몸살 난 거 아니야? 자, 통발 걷어주세요.
진짜 아무것도 없네. 야, 야, 있다. 뭐, 뭐 있어? 새우 있다, 새우. 있다, 있다. 아, 아 새우 있네. 랍스터 있다, 랍스터. 랍스터. 와, 랍스터. 와, 저기가 해냈다. 이야. 야, 야, 있어, 있어, 있어. 가재 같아. 오, 새우다. 뛰는 게 새우인데? 뛰는 거 새우인데, 집게가 있어, 집게. 아니, 아니야. 집게음이랑 완전 달라요. 집게가 두꺼워. 여기 사는 새우인데, 요거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 또 뭐 있어요? 맥이? 요거, 요거, 맥이 새끼 같은데? 어, 맞아. 큰 잡은 우리 맥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원, 투, 쓰리. 먹어. 어? 우와, 맛있어? 우와, 이거를 새우로. 진짜. 우와, 진짜. 아니, 아스판 찐이라니까요. 호르마티, 호르마티. 와, 이것도 되냐고, 혹시. 이거 안 돼. 자 이제 저희는 아스판 집에 갔다가 다시 자카르타로 떠납니다. 자 그래서 아스판 집으로 이동해가지고 밥 좀 먹을게요. 이 커피는 근데 생각나겠다. 여기는 아이스 안 먹어요? 아 먹지. 아, 얼음이 아. 구할 데가 없잖아요 지금. 아 여기 냉장고 어, 어, 냉장고 없어요? 여기 없는 것 같은데. 디즈니 꿀 까싸다 로마? 인간에 없대. 조회수는 500만에 나오면 돌려드려야겠다. 너무 착해. 근데 진짜 너무 착하신 거. 진짜 우리가 이분 아니었으면은 진짜 할 수 없어. 아 못하죠. 형님 하배했다. 어떻게 좋은 사람을. 몰라 나 사람 보기 근데 순위 보기는 없대. 뒤졌어 너. 자, 여러분 공항까지 여기서 한 대략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2시간 반 거리를 데려다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왕복 5시간을 운전하는 건데 와 진짜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재워주고 2시간 반 해주고 밥 다 주고 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준비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즈마 어 멋있는데? 야 머리에 무스도 발랐어. 아 너무 귀여워. 어 이렇게 단정한 모습 처음 봤어요. 왜냐면 계속 정글에서 저희가 비비고 구르고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짐 싣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가 이거? 아 내 거다. 아, 감사합니다. 형님 너무 극혐으로 잡고 있는 거야. 아니 안 잡았어. 자 렛츠고. 와 형님, 형님이 연장자이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이거를 전달해 주세요. 아, 아스바! 아스바! 아. 드림아카시, 드림아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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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했다고 전해 주세요. 내가 드림아카시 맞냐? 와줘서 고맙고, 자기 너무 감사하다. 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야. 드림아카시 맞냐? 오케이. 오케이. 형제, 형제. 땡큐. 드림아카시. 드림아카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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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안 해줘? 그래, 이거 해줘. 나도 해줘. 이게 존경의 표시. 나도 해줘. 귀여워. 아, 마지막 포토 타임 가졌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드림아카시 맞아? 오케이, 오케이. 항상 만지더라고. 아 이게 너의 마음을 내가 받겠다. 아 이렇게 애기들은 내가 존경한다. 아 예. See you. Thank you. 안녕. 또바요는 뭐예요? 산바이 준발라기. 산바이 준발라기. 여러분 아스반과 헤어졌습니다. 너무 진짜 3일 동안 잘 해줘서 너무 고맙고 맨날 이렇게 해외 컨텐츠 하면은 거기서 사람 만나고 금방 헤어지잖아요. 사실 매번 슬픈 것 같아요. 근데 뭐 헤어짐이 있어야 만남도 있는 거고 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너무 덥고 눈이 풀려가지고요. 지금 온도가 38도 후반인 것 같습니다. 몸에 열이 좀 많이 나거든요. 마스크를 사서 마스크를 좀 낄게요. 살려고 했는데 제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자카르타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초이 형님 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자카르타에서 묵었던 데랑 다른 데 왔는데 저 건물이라고 하는데 얘는 뭐예요 형님? 아파트요. 아파트. 형님 아 내 건 아니고 누가 관리하라고 해가지고 쓰라고 해가지고 오늘. 저기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형님? 월세가 3,000불 정도 하니까. 월세가 350, 400이요? 달라 보이네요 형님. 전 내 거 아니야. 정글에서 코 골던 그.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검사를 하는구나. 폭발물 이런 거 있나. 어 오요 냄새. 우와 뭐야? 자동문이야? 우와 와 물고기 키울 수 있겠다. 우와 뭐야? 우와 미쳤는데요? 우와 자 여러분 열을 재봤는데 38.9도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열이 좀 내린 겁니다. 아마 한 39도 조금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지금 약을 또 먹고 초이 형님 지인분들이 잠깐 오셨거든요. 그래서 밥 먹으러 나가보겠는데 한 시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정글에서 막 주워먹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레지고기 한번 슈바삭 해볼게요. 아, 숙달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한국말 써. 안녕하세요, 숙달입니다. 한국 사람이 많이 오나봐요. 여기는 거기랑 완전 다르네. 삼겹살 1인분에 한국돈 13,000원. 비싸다. 여기 일반 직장인들은 못 드시겠다. 아, 못 드시겠다. 소주는 얼마예요, 그러면? 16,000원.
한 병에요? 어, 한 병. 와.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술 먹으면 안 좋은 데고 담배 피면 좋은 데야. 여기서 담배 피면. 아, 룸에서. 근데 내일 몇 시 비행기예요? 11시 비행기요. 내일 아침에 열이 엄청 얼 것 같아. 얼음만 드시면 안 돼요. 얼음, 아, 얼음물. 얼음 차가운 거. 스타벅스에서도 따로 산 거. 아, 진짜? 아, 어, 어디 얼음 먹었잖아, 우리. 얼음이 가장 탈이 많이 나. 얼음을 3시 먹어도 한 명만 안 돼. 아. 어제 얼음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 자, 여러분 지금 자려고 들어왔는데 그래도 몸이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약도 먹고 현지분들이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열도 내린 것 같고, 아까 열 보니까 진짜 38.9도까지 올라간 거 보고 와, 열이 진짜 심하게 심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저희는 내일 발리로 갑니다. 발리로 가는데 지금 여정을 계속 함께 해주신 초이 형님은 발리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저랑 까망 형님만 발리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자고 내일 초이 형님이 공항까지 데려다 주신다고 하니까 내일 일어나서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여러분. 라삭라삭.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진짜 지금 설사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절대 아프지 마세요. 최악입니다. 최악. 어차피 어깨 위로밖에 안 나와. 얘는 뭐 찍어드려? 벗고 있는 거? 아니 티 좀 입고. 아니 아니 몸이 좋대니. 와. 아, 까만 해도. 아니, 지방질이 없잖아, 이 형은. 아니, 45세인데 45세 이 정도면 장난 아닌 거지. 매긴 거 같은데. 주짓수 배울까 봐. 이 새끼 잡으려면 주짓수밖에 없어. 아. 형님 가장 센 종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레슬링. 어, 왜? 1대1로는 레슬링이 세. 왜냐면은 태클이 주 그건데 하체를 잡으면 사람들이 뭘 못해. 한번 당해보고 싶다 태클. 그럼 어, 여기 어떻게? 아, 여기 대리석이야. 이 소파로 해. 이렇게 해보면 되지. 진짜 이런 땅바닥에서 만나면 뒤지겠다. 유도 어때요? 옷이 있어야 되잖아. 기지. 아, 레슬링은 안 또. 알겠습니다 형님. 레슬링 최고입니다 여러분. 뭐 먹어요? 맥도날드. 아. 안전하고 문 연 게 맥도날드. 안전하고 간 게 그리고 몸이 갑자기 좀 좋아졌습니다. 어제 땀 내고 좀 맛있는 거 먹고 해가지고. 어, 괜찮아? 어, 진짜 다행히 너무 괜찮아졌어. 나도 이제 가래 시작됐고 얘도 어제 가래 시작됐잖아. 가래? 아, 나는 그냥 목이 쉬었어. 말 하도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내 분량 들어가? 이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분량도 들어가가지고 분량 잡을 게. 유튜버야. 근데 인도네시아는 어땠습니까? 할리만탄. 근데 어디 와서 이렇게 아픈 적이 없거든요. 몸살이 막 나고 열이 39도까지 올라오고 이런 거 없는데 정글에서 안 그랬던 게 진짜 다행이고 야영했을 때 아팠으면은 와 진짜 답이 없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아픈 거야. 맞아. 이거 타박상이야. 이 정도면은 내 XX 청각서 진짜로 목이 약을 발랐는데도? 디피제를 자다가 5분에 한 번씩 일어나가지고 막 뿌렸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쪼그려 앉는 순간 등에 40마리가 붙어요. 모든 게 아마존보다 심했어 진짜. 근데 형님 없어서 안 됐어요. 저희 말이 안 되니까. 아, 마침 또 살짝 던졌는데 물들었고. 가능하세요? 근데 아 당연히 가능하세요. 그게 아니라 가이드를 물어보더라고. 가이드 누가 가요? 아니 여기 자크라타 해서 해도 200불을 달라 그러는데 거 가면 한 400불 500불 달라 그러지 1박에. 미용수랑도 받아야 되잖아. 전에 베트남에서 가이드 한 분들 모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런 거 하는 줄 몰랐나 봐요. 막 관광지가 이런 줄 알았는데 6시간 동안 38도에서 돌아다녔거든요. 한 번도 안 쉬고 가이드가 나중에 눈이 풀려가지고 가만히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진짜로. 자, 여러분 이제 저희는 발리 가는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발리에서 또 초이 형님이 숙박업을 하는데 제공해 주셨습니다. 야, 아, 박수! 박수! 이야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제공해 주셔가지고 진짜 잠만 자는 분. 저럼 발리강 공항 도착했습니다. 형님 아 그동안 진짜 야 형님 꼭 놀러 가겠습니다. 진짜 놀러 오세요 형님. 고생했어. 놀러 오세요. 저희 곰팡이 분들한테 한 마디. 3박 4일 동안 재밌었고요. 발리 가서 또 재밌는 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구독 좋아요 이런 얘기 안 하고. 아 이미 저희 구독자 형님 없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못했는데 또 발리 숙소까지 제공해 주시고 놀러 오세요. 그리고 저희 슬라웨시라고 더 정글 있거든요. 거기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나중에 표정 안 좋은데 갑자기. 아 감사합니다 형님. 조심히 가고 다음에. 네 형님 다음에 봬요 형님. 잘 봐. 잘 뵙겠습니다. 아 뭐 이슬람 인사.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칼리만탄 컨텐츠는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발리 영상이 될 것 같은데 몇 편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발리 영상부터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빵요.